계속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세종 대전지부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선풍기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갑철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예년에 비해 폭염으로 시민들이 여름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중에도 대전시 동구 정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쪽방 대부분이 면적이 협소하고 작은 창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면 움직이기도 숨쉬기도 힘든 환경입니다.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조차 부족하여 차라리 집 밖으로 나와 그늘에서 쉬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온열 질환 등 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절한 대책과 주변의 따뜻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쪽방촌 시민들을 위한 선풍기 나눔 행사를 가졌는데요. 김출곤 지부장 등 관계 직원들은 쪽방촌 상담소를 운영하는 배대리 집을 방문하여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촌 거주자들을 위한 선풍기 180대를 후원했습니다. 아울러 연금공단 직원과 상록봉사단은 쪽방촌을 방문해 선풍기를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곰팡이라서 냄새가 썩었어. 근데 여기 또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나 몰라, 아침나도. 아, 햇빛인가 보네요. 더 죽는 자로 자라서 얼마나 더운지. 좀 시원하게 쓰세요. 네, 고마워요. 저는 여름 잘 자고죠. 다음에 또 제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기회 또. 되면 또 오겠습니다. 네. 건강 잘 찾으시고요. 네. 사실은 좀 쪽방에 있는 분들에게 여름은 참 견디기 힘든 계절이거든요. 대부분 그 집들이 창문도 없고 또 단열이 안 돼서 정말 더운 여름을 지내야 되는데 우리 연금관리공단 이렇게 선풍기를 후원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이 여름이 지옥이 아닌 천국과 같은 조금은 좀 숨통이 돌아가는 그런 여름이 될 겁니다. 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폭염으로 힘드실 텐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해드린 선풍기를 잘 사용하시어 시원하게 여름 보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록자원봉사단에서는 앞으로 지역 상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공무원 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대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과 올해 7월 6일 업무 협약을 맺고 실행의제인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전 쪽방촌 선풍기 나눔 행사장에서 대전 CMB 시민기자 전갑철입니다.